함수의 최대와 최소 봅시다. 이 영상이 없어져서 쌤이 지금 새로 찍는데, 좀 빠르게 풀기 위해서 문제 정리할 때 최대 최소값 구할 때는 일단 대입에서 정리하는 문제들은 쌤이 여기에 있는 답지 좀 참고해서 숫자 대입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풀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아침부터 수업했더니만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 실제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조금 빠르게 끝낼게요. 목도 잠기고.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은 기본적으로 이 함수 자체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그래프 자체가 끊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안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 f(x)는 무조건 최대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건데,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나 뭐또세 번째 뭐 극값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나 이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 그래프의 형태만 알면 돼요. 그래프의 형태만 알면 어차피 문제에서 범위를 잘라주고 그래프 대략 그리고 올게요. 범위 잘라주면 가장 높은 지점이 뭐가 될 거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될 거다. 뭐 맞죠? 가장 낮은 지점이 최소값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쌤이 높은 지점 두 개, 뭐 나온다면 두개 중에 가장 큰 거, 낮은 지점 두개 나오면 두개 중에 가장 작은 거, 그걸 가지고 최대 최소라고 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만 그릴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높은 지점 두개 중에 하나가 최대. 당연히 얘는 극소 혼자 있으니까 최소고, 얘는 얘가 최대고, 얘들 둘 중에 하나 잡아서 최소 잡으면 되겠죠.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이 fx는 x제곱 플러스 1 분의 3x 마이너스 4인데,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해버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자, 모든 계산을 선생님 빨리 하진 않으니까 천천히 할 테니까 일단 봅니다. 얘 미분하면 3 맞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그 다음 얘는 그대로죠. 맞죠? 빼기죠. 빼기. 몫의 미분법은 3x 마이너스 4, 그리고 안에 거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2x죠. 맞죠? 요거 정리하는데, 어차피 분모는요 지금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더하기라면 무조건 양수야. 근데 그 양수에다가 또 제곱을 해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0은 안될 겁니다. 내가 지금 f'x가 0이 되게 한다라는 거는 분자가 0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를 풀어서 0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3x제곱이고 얘는 6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x제곱. 그럼 마이너스 3x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있고 플러스 4 있어요. 이제 플러스 8x 있죠. 8x 플러스 3. 이거 0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8x. 아, 왜 이래? 미안.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0 되려고 그러면 3x,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0 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와 3일 때니까, 얘 원래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지만 얘 마이너스 때문에 위로 블록합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3. 맞불만 나와서 얘 그래프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다. 맞죠? 당연히 극한을 쓰면 플러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분모가 커지죠?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도 분모가 커집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양 끝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0의 수렴할 거예요. 0이 이 정도 있겠죠, 뭐. 맞죠? 일단 우리는 그렇게 다 구할 필요는 없다. 왜?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합시다.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만 끊어놓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얘는 플러스 3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죠. 마이너스 1부터. 그리고 4까지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거에 대한 내용만 알면 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요 점과 요 점, 두점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점과 이점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쌤이 녹화 수업 전에 얘기했지만, 요게 대입하는 값은 쌤이 책을 좀 보고 빠르게 끝낼게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돼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잡아놓고 갑시다. 최대값은 x에 1 대입한 값이랑 x에 3 대입한 값이고요. 최소값은요, x에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한 값이랑 4 대입한 값 중에서 작은 거. 최대는 이거 둘 중에 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온다 되어있고요. 마이너스 1 어딨지?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나온다 되어있고 3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에요. 이게 크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나온다 되어있고요. 4 집어넣으면 17분의 8 나온대요. 결론적으로 최대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쌤이 지금 안 했는데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만. 대입만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2번. 그 다음에 2번은요. f'x를 구해야 되는데 자, 앞에 거 미분하면 루트 4-x제곱이고요. 맞죠? 뒤에 거 미분하면 일단 2 루트 분모, 저 루트 미분한 거니까 4-x제곱하고 얘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나오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x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약분되고 자 이거 통분합시다. 자 루트 4-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통분해버리면 4-x제곱 되고 마이너스 x제곱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분모 보세요. 어차피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실질적으로 실수 범위 안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4-x제곱이라는 놈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정의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3이라는 숫자는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안에서는 이놈 무조건 0 아니면 양수예요. 신경 쓰지 말자고. 맞죠? 자 그러면 요 놈은요? 요 놈은 어떻게 돼요?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분자만 정리하면 f'x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가 0 된다는 거고 맞죠? 이거 정리하면 x는 풀만 루트 2 나오죠. 맞지? 실제 이거 그래프도 2차 함수 위로 블록이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이기 때문에 풀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감소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케이스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루트 2고 요 점이 2 요 점이 마이너스 2인데 아니 미안합니다. 요 점이 마이너스 2 요 점이 2인데 맞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하고 2를 집어넣어버리면 식 자체가 이게 0 돼버리죠. 이거 0 돼버리죠. 맞지? 이거 0 돼버리기 때문에 둘 다 0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아 알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버리면 아 0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겠네요. 쌤 그래프 그러면 미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 둘 다 지금 뭐야? 요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2고 요거 2고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2고 이게 플러스 루트 2잖아. 이거 전 0이에요. 둘 다 0이고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2죠. 이거 루트 2 되고 이거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 요 지점은 마이너스 2 얘 지점은 2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0, 0이니까 최대 최소는 이미 끝났죠. 최대는 x가 루트 2일 때 2 나오고 최소는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2로 나온다. 뭐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또 그래프 그리면 되죠. 어차피 그래프의 기본적인 이 범위 안에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니까 한번 볼게요. 목이 너무 많이 잠겨서 일단은 자 f'x는 요거 미분하면요 2x 2에 2x제곱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2에 2x제곱에 x제곱 나오죠. 자 얘들 둘이 2x 2에 2x제곱으로 묶어내면요 여기는 1 되고요 여기는 2 이거 나갔고 얘 x 하나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x만 남죠. 맞지? 그래서 요 놈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0 아니면 1이에요. 맞나요? 실제로는 굳이 따진다면 이게 마이너스 요게 최고치 한번 봅시다. 2차식이죠. 2차식 마이너스 x랑 x니까 위로 블록이고 뭐다? 0하고 1이다. 그럼 얘는 마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그래프로 내려간다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의 개형에서 얘는 지금 0이고 얘는 지금 1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로 나왔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는 요 네 점에 대해서만 찾으면 된다. 그럼 최대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나 1 집어넣었을 때죠. f-1이나 f1 둘 중에 하나고 최소값 같은 경우는 0 집어넣었을 때랑 4 집어넣었을 때 하나예요. 맞죠? 이것도 그냥 이제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선생님 그냥 빠르게 할게요. 얘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제곱이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얘 2제곱 나오고 얘0 나오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 제곱분의 1 나오고 4 집어넣으면 2의 4 제곱분의 16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어차피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맞지? 최소값은 더 작은 거니까 요거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2 제곱으로 나오고 최소값은 0일 때 0으로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나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f'x 할게요. 얘 미분해버리면요, 앞에 거 미분하면 ln x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x랑 x분의 1 나오죠. 그래서 더하기 1 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이 0 되려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돼야 되죠. ln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차피 이런 형태고 얘가 만나는 지점이 2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1승이. 그러면 맞불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맞죠? 그럼 얘가 지금 뭐다?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요게 뭐다? 2제곱분의 1이다. 얘가 더 작겠죠? 그 다음에 얘가 2다. 그러면 당연히 얘 최소값은 2분의 1일 때예요. 맞죠?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건 2분의 1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맞지? 일단 최소는 끝났어요. 그 다음 최대는 둘 중에 하나죠. 자, 최대는 뭐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랑 2제곱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얘도 지금 보면 2제곱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분의 2고 이거요. 얘는 2 집어넣으면 그냥 2 나온대요. 2 나오네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얘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21번 쌤이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빨라지는 경향도 있는데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쌤이 지금 그래프를 너무 대충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요 내용이 본 수업 때는 나왔었는데 쌤이 녹화분이 어디 간지 못 찾겠네요 지금. 그래서 편집을 못해서 다시 찍어주는데, 자,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 또 구하래요. 그래프 그리면 되죠. 자, 일단 f'x 구합니다. 얘 미분하면요 코사인 x 되죠. 그럼 2 코사인 x 되고 얘는 빼기 1 돼요. 맞나? 2 코사인 x가 0 되는 지점 찾으려면 코사인 x 자체는 2분의 1이 돼야 돼요. 우리 알고 있죠? 코사인 그래프 그려봅시다. 코사인 그래프는 하나 둘 셋 넷 하면 얘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가 2분의 1 되는 지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뿔맞뿔 나온다고. 맞죠? 그리고 요 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지점은 얼마예요? 6분의 8입니까? 아이자 미안. 3분의 8입니까? 그래서 얘는 3분의 8이 되고요. 근데 범위 보니까 0부터 2파이까지라서 여기도 나오네요. 여기는 뭐예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뿔맞뿔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놈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놈인데 요 지점이 뭐고? 3분의 8이고 요 지점은 3분의 2파이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2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선택해주고요. 또 0이랑 3분의 2파이 집어넣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 얘는 3분의 파이 집어넣은 값이랑 2파이 집어넣은 값이랑 얘는 0 집어넣은 값이랑 얘는 3분의 2파이 집어넣은 값이랑 됐나요? 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루트 3 빼기 2분의 아니요 3분의 파입니다. 2파이 집어넣으면요 얘는 0 돼버리고요 뭐 돼버려요? 마이너스 2파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0 집어넣으면요 0 집어넣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요 혹시? 아니죠. 0 집어넣으면 사인 0 빼기 0이니까 0이고요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쌤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얘 3분의 잠시만요 쌤 빨리 하다 보니 뭐 헷갈렸다. 아 미안합니다. 이게 왜 3분의 2파이야? 3분의 5파이죠. 이게 2파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 떨어지면 여기도 3분의 파이 떨어지죠. 미안합니다. 그럼 3분의 5파이가 되고요. 다시 할게요. 그럼 얘는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이것도 3분의 5파이입니다. 그러면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이건 0 되고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얘 어떻게 돼요? 어차피 2분의 루트 3 됩니까? 맞아요. 2분의 루트 3 되고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자 얘와 얘 중에서는
누가 더 크냐? 근데 일단 얘가 지금 마이너스 2파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더 클 겁니다. 얘가 지금 1점 얼마고 얘도 1점 얼마인데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2파이니까. 그 다음 얘가 더 작겠죠? 맞지? 얘는 1점 얼마고 얘는 더 크니까요, 혹시나. 3.14에 5 곱해버리면 15점 얼마 되어버려서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얘들 둘이가 최대와 최소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또 f'x 할게요. f'x 하면 자 sin 제곱 x 나오고요. 자 위에 건 미분하면 sin x입니다. 맞죠? 그리고 밑에 거를 곱해줘야 돼요. sin x 곱해주면 sin 제곱으로 바뀌겠죠? 빼기. 이번에는 밑에 거 미분에 위에 거 그대로죠. 그러면 cosine x에 2-cosine x예요. 자 요거 정리하는데 어차피 봐봐. 얘는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 안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f'x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분자만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sin 제곱 x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 코사인 x네요. 이거 0 되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일단 얘 부호를 잘 봐놔야 돼요. 일단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건 내가 찾을 수 있어. 똑같이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거는 똑같죠, 저거랑? 얘가 3분의 파이고요. 얘는 3분의 5파이죠. 원래들은 뿔맛뿔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차피 범위가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맞죠? 우리는 요 정도쯤이 나오겠다. 맞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자, 요 정도 나오는데 뿔마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음수잖아, 지금. 그럼 얘가 뒤집힙니다. 그럼 맞불이에요, 맞불.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맞불로.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얘는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 요 놈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최소값은 x가 3분의 파이일 때니까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6분의 파이나 6분의 5파이인데 최소값은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일단 루트 3 나오고요. 여기 루트 3 나왔고요. 최대값은 얘가 지금 4-루트 3으로 나온다 했고 대입하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4+루트 3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최대값은 얘가 되겠네. 그래서 최대와 최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되겠죠? 쌤이 조금 빠르게 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게 혼자 있으니까 조절이 안 되네요. 빨리 하다 보니까 또 실수도 계속 생기고 조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x가 0부터 4분의 파이에서 ax 더하기 a 코사인 2x의 최소값이 파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똑같이 최소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놈의 그래프가 중요한 거죠. 자, 얘 그래프를 그립시다. 일단 얘는 f'x 정리하면 a, 자, 요거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a 코사인 2x, 사인 2x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차피 얘가 0 되는 놈을 잡아줘야 돼. 자, A는 뭐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잠깐 뺄게요. 그럼 1-2sin 2x죠. 이게 0 돼야 된다는 말이고, 아, 이 말은 sin 2x가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돼요. 맞죠? sin 2x. 자, 대략 그릴게요. 그냥 sin x처럼 그릴게요, 쌤이. 이걸 t로 해서 이걸 t촉으로 보고. 그러면 sin은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얘는 6분의 파이나 6분의 5파이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럼 얘가 6분의 파이나 얘가 6분의 5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x는 얘가 6분의 파이 되려면 12분의 파이가 되고 또는 얘가 6분의 5파이가 되려면 12분의 5파이가 돼야 되죠. 근데 범위 자체가 4분의 파이잖아요. 이게 12분의 3파이이기 때문에 요 놈은 해당 안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범위 구하고 싶은 건 요 근처에서 다 끝나는 거죠, 지금. 맞지? 자, 이것도 중요한 게 봐봐. 얘가 지금 플러스죠. 얘가 플러스인데 그래서 내가 맞불로 나왔지만 실제적인 이 식에서는 사인 앞에 음수로란 말이야. 음수니까 맞불이 아니고 뿔마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얘가 2분의 1 되는 걸 내가 찾긴 찾았는데 지금 이 사인 그래프로 본다면 얘가 맞불로 나와야 정상이잖아. 원래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는 거지만 실제 이 식에서는 f' 식에서는 sin x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실제로 뭐 돼? 뿔마가 돼요. 뿔마가. 이 지점이 언제고? 12분의 파이라고 했죠. 아까 x값이.
12분의 파이일 때. 그리고 범위는요, 당연히 이쪽은 0일 거고요. 또 이쪽은 뭐가 돼야 돼요?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또 최대값과 최소값 잡아주면 되겠죠. 자, 12분의 파이 대입하면요. 1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3a. 뭐 이렇게 나온대요. 대입한 겁니다. 12분의 파이 a 더하기, 12분의 파이 a 더하기 2분의 루트 3a. 이렇게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둘 중에 하나인데, 최소값이 영집을 넣어버리면 앞에 거는 싹 날아가 버리고,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얼마 돼요? a 나오죠, a. 그 다음에 요 놈은요,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얘는 4분의 파이 a가 되고, 더하기 얘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가 되죠. 맞죠? 미안합니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되니까 0 되네요. 맞죠? 그럼 이걸로 끝나네요. 맞지? 자,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값인데, 자, a가 양수니까요, 얘가 더 작겠죠. 3점 얼마를 4로 나누면 이건 이미 0점 얼마고, 그거를 a 곱했으니까 1a보다는 얘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최소값이구나. 그럼 a가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a에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파이 되고 2 루트 3이 나오네. 맞나요? 이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도 봅니다.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잖아. 맞지? 이게 함수가 지수함수꼴로 나온 거지 일반적인 문제예요. 자,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 1, 4면 위에 있는 점을 쌤이 한 점으로 놓고 이걸 P라 하자, 잠시. 그럼 이 좌표는요, T, E에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잘 봐. 요 높이는 E에 마이너스 T제곱이고 요 길이는요, 얘가 T이기 때문에 얘는 2T가 돼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요, 쌤 ST라고 할게요, 넓이를. 이 넓이는 2T랑 E의 마이너스 T제곱을 곱한 거죠. 2T 곱하기 E의 마이너스 T제곱. 이제 그냥 미분해서 최대값 구하면 되죠. 자, 똑같은 문제니까 빠르게 갑시다. 얘는 T 미분하면 2E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 얘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떨어지죠. 그리고 2T의 E의 마이너스 T제곱 되고요. 자, 얘는 2의 2의 마이너스 t 제곱 묶어내면 얘쪽에 1 남고 요거 두 개 밖에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t 되네요.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안 되죠. 얘가 0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1 마이너스 t라는 거는 감수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뿔마가 됩니다. 뿔마. 당연히 요 지점은 우리가 뭐다? 1이라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뿔마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고, 요 지점에는 t가 1이다. 자, t가 1일 때 최대값을 구하는 건지 일단 범위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t값은 계속 오른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가봤자 계속 떨어집니다. 맞지? 이 그래프 상에서는 무조건 t값은, 이거 0은 제한되어 있겠지만 어차피 최대는 1일 때예요. 그래서 넓이는 여기 1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2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쌤이 풀어줄 때 조금 빠르게 풀어줬는데 이해가 안 되면 밑에다가 좀 댓글 달아주면 되고요. 쌤이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괜히 빨리 끝내려다가 계산만 좀 더 틀렸네요. 일단 기본 흐름의 대입은 쌤이 조금 답지를 참고했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언급은 뭐 쌤이 다 해준 것 같아요. 미분을 안 해준 것도 없고, 0되게 만들어주는 거. 요 파트에서 좀 잡아줘야 될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프라임, F' 구했다, 도함수 구한 거 자체에서 최고창,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 F'이 0되게 하는 놈이 최고창이 음수가 나왔을 때 그래프, 알겠죠? 그래야 이게 뿔마라도 앞에가 마이너스네, 그건 맞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안 헷갈리면 그래프 그리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쌤이 증감표를 이용해서 풀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데, 혹시나 헷갈리면 그 글로 한번 남겨주세요.